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브가 전날 BTS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이 멤버 진이 10월 말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. 곧 이어서 주주소환 형식을 빌어서 이 BTS 멤버들의 순차적 병역 이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. 이 하이브는 주주소환에서 이 BTS의 병역 이행 기간 동안에 이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. 이 주주소환 전반에는 멀티레이블 전략의 고도화 그리고 음악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으로 음악산업의 혁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났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일부 멤버들의 개별 활동은 2023년 상반기까지만 진행이 되고요. 또 2025년경에야 이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소식이 오늘 하이브 주가와 엔터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제 주말 사이 있었던 카카오의 화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이에 따라서 전날 카카오그룹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. 이 전날 6%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. 이 장중 한때는 9.53%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, 그리고 카카오페이,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은 이 전날 종가 기준으로 37조 1천억 원으로 하루 만에 시총이 2조 넘게가 감소했는데요. 이 증권가는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이 100억에서 2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카카오는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정상화한 후에 SKCNC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는데요. 이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에 쪼개기 상장 등 이렇게 여러 논란이 겹친 가운데 이번 악재가 또 덮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어제 주가의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해가는 모습,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인수 경쟁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하나그룹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. 전날 산업은행은 입찰 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는데요. 이 당초 대우조선 인수 의사를 공식화했던 하나그룹 외에는 신청한 인수 이 후보자는 없었습니다. 이 대우조선은 투자 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이 제출자가 없어서 인수인 단독으로 이 상세 실사 등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산은 이제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대로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한 이 한화그룹에 대우조선을 통매각하게 됐습니다. 단독 후보자로 확정된 이 한화는 앞으로 최대 6주간 대우조선 실사를 진행한 뒤에 본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. 이 한화그룹의 품에 안기게 된 대우조선 해양, 오늘 두 그룹도 이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통상 분쟁 속에서 이 한국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이에 하나솔루션과 OCI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. 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하나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. 이 전날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중 간 태양광 분쟁으로 미국 수입 시장에서 이 중국산 셀 수입 비중이 2011년에는 42.6%에서 지난해에는 0.2%로 감소를 했고요. 또 모듈은 같은 기간 59.1%에서 0.4%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. 또 오는 11월에는 이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이 인정됐다는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이 동남아시아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. 이 정부도 태양광 산업 지원의 의지를 이렇게 밝힌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